시작. 사랑 사랑 사랑이야. 어쩌면 전혀 가까워질 리 없었을지도 모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이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겠지? 다음날 학교 옥상 정원에서 지은이를 만났다. 솔직히 밥도 맛없다는데 가기도 싫은데 그래도 장구 더 잘 치고 싶어서 그래서 저 10일 정도 가려고. 아 12일? 안 좋은 기억 너무 싫어요. 그래서 운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자연이가 올라왔다. 둘은 조리에서 친해져서 평소에도 자주 붙어다니는 단짝 시켜있지. 주말에 오늘 새내기 여대생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주 풋풋하다. 아니 구 자연 선배라고 태봉 그 뭐지 관장님 태봉에서 하신 분을 오셔가지고 오늘 빡센 강습을 조급스럽게 만들려고 너가 더 잘 친 것 같아. 내가 여자니까 같은 여자라서 편하고 그리고 그 공기가 있으니까 뭔가 더 연습이 편하고 충분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위주니까 동기 애들이 같이 있으면은 더 연습이 즐겁고 그리고 우리 패가 동기들이 많은 편이니까 다 친해도 다르니까 우리끼리 잘 되진 않지만 춤을 막 연습해보고 이러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어차피 공주는 아는 사람 아니죠.
이곳 학생회관에서 주철이를 만났다. 지금 수업 중 공강 시간인데 좀 할 것도 없고 연습 좀 하고서 회사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요. 시간이 나면 뭐 주철로 오는 편이죠. 주철이는 자타 공인 풍물에 누구보다 열정이 많은 친구이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연습실에 가면 주철이를 볼 수 있다. 그냥 처음에 신입생 환영하는 거 슬퍼가서 동아리 박람회를 하는데 있던 거 조용히 보고 그냥 여기서 풍물 좀 관심 있었는데 한번 해보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게 됐어요.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다른 오락거리 같은 거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한데 풍물만 좀 진짜 즐길 수 있거든요. 풍물은 뭐 사람들은 뭐 다른 밴드나 그런데 같이 하는 거 하면 그런 쪽에도 좀 선호한 편이겠지만 풍물은 음계가 없고 우선 치는 거에 뭐 강약 그런 거 그리고 속도 그런 쪽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 자기만의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또 악기를 칠 때 그 울림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사람과 함께 구성해 간다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. 네, 좋은 점. 풍물은 사람이 좀 많아야지 좀 제대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건데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뭐 지금 저희 폐 인원만으로도 이거 충분히 판에 치고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들어온다는 얘기 계속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걱정하진 않는데 아 나처럼 이렇게 직접 그냥 알아서 먼저 들어오는 게 있구나 하는 것도 있어서 좀 기대가 됐죠. 하이. 뭐 하고 있어? 평소처럼. 언제 왔어? 3년 왔어. 그래? 나 지금 나도 술하고 같이 인간이야? 6시까지. 같이 칠래? 6시까지. 그래. 왠지 여기가 너무 따뜻하다 했는데 이걸 치워야 돼.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친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열정이 과해서 가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 아직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? 이 소리를 통해서 마음만큼은 분명 통하고 있을 테니까. Thank you.